이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가 증시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술을 통해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는 IPO 예정 기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넘나드는 제작 현장에 이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로 24m, 높이 6m, 3차원으로 펼쳐진 대형 LED 월. 단순한 미디어 월이 아닌 가상 현실이 펼쳐지는 XR 스테이지입니다. 기존에는 녹색 크로마키판 앞에서 촬영을 하고 후반 작업을 통해 CG를 합성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현실과 가상의 영상을 합칠 수 있습니다. 확장된 공간에서 점점 저에게 좁혀들어 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박스가 한번 빛났는데요. 과연 어떻게 세상이 변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듯 XR 스테이지는 카메라 웍에 따라서 공간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배경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까지 실시간으로 구현하고 특히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배경이 함께 흘러가 정밀한 영상을 선보입니다. 이전에는 로드에서 직접 배우가 타고 이 로드에서 직접 촬영을 했다면 이 XR LED 버추얼 스튜디오에서는 그걸 미리 사전에 촬영을 해놓고 배경을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차량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마치 그 로드를 직접 주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로 편집 가공이 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 제작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NP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 고객사 제품을 소비자가 체험해보도록 돕는 경험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VFX 기업인 위즈윅 스튜디오에 인수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고객 경험과 기술을 접목한 익스테크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터랙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그 실시간 소통. 실시간 소통을 가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찾다 보니 XR 컨텐츠 기술을 찾게 되었고요. 이런 XR 전용 컨텐츠들을 메타버스 시장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현실과 과상의 공간을 하나로 어우러서 그 시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NP는 삼성 스펙 2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5월경 합병 상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